제보는 MBC입니다. 건조한 지 일정 연수를 초과한 배는 운항을 못하는 개정 유도선법이 지난해부터 시행됐습니다. 새로운 배를 만들지 못하면 면허가 취소되는데 2년 동안은 새로 취득할 수도 없습니다. 춘천에서도 첫 사례가 나왔는데 선주는 이게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. 이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65살 최인규 씨는 수몰민입니다. 50년 전 소양강댐이 생기면서 물에 잠긴 마을에서 나고 자랐습니다. 그래서 고향을 떠나지 못했습니다. 소양호 옆 산자락에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. 최 씨는 25년 전 배 한 척을 사서 소양호를 건너다녔습니다. 그런데 올해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. 배를 몰기 위해 필요한 도선사업 면허가 취소된 겁니다. 지금 당장 농사 처리됐는데 들어가서 뭘 해야 되는데 못 가잖아요. 지난해 건조한 지 25년이나 30년이 된 배는 운항을 금지하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. 배를 새로 만들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되고 앞으로 2년 동안 면허 취득도 불가능합니다. 최 씨는 그 기한이 올해 1월 1일이었습니다. 그런데 최 씨는 이때까지 새 배를 만들기 위한 절차를 끝내지 못했습니다. 춘천시는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지난달 면허 취소를 통보했습니다. 검사 증서에는 5월 9일까지 돼 있어요, 올해. 그러니까 5월 9일까지 연장이 된 거로 저는 알고 있었고. 최 씨는 면허 취소 청문에서도 새 배를 만들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면허 취소가 불가하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춘천시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. 다른 선주들도 최 씨에 대한 춘천시의 조치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. 배를 만들어 가져왔는데 그 담당 공무원까지도 가서 현장 가서 그 공장 가서 배 만드는 공장 가서 사진까지 찍고. 그럼에도 춘천시는 최 씨의 면허 취소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. 최 씨의 배가 선박 검사를 통과했어도 개정된 유도선법에 따라 설령 30년이 지났고 그때까지 최 씨가 새로운 배를 못 만들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. 또 면허 취소가 불가하다는 청문주재 변호사의 의견이 있었지만 추가 법률 자문 결과 면허 취소 외에 여지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. 최 씨는 면허 취소 처분을 막기 위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계획입니다. 다닐 길이 막막하잖아요. 물로 걸어다닐 수 있는 힘도 없고 옛날처럼 노젓고 다녀도 이제는 안 되는 상황이고. 이런 상황에 대비해 지난해에는 새로운 배를 만들고 있을 때는 면허 취소 처분을 면제하는 유도선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.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.